각시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일 때 AB제곱의 최소값은 자, 이거는 삼각형 ABC 그럼 이거 C, A, B 이렇게 하면은 ABC 넓이의 최소값이라 자, A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, 그죠? 그러므로 뭐 일단 여기는 A라고 여기를 B라 합시다. ABC 넓이가 16이니까 2분의 1 AB는 16이고 양변에 2를 곱하면 AB는 32가 됩니다. A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죠. 자, 이거 양수고 양수잖아요. B 제곱. 자, 이건 이상 산술 기하 평균 루트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죠. 는이 루트 A 제곱 B 제곱은 32의 제곱이고, 그럼 2 곱하기 32. 이렇게 64가 되죠.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64 이상. 그럼 최소값은 64가 됩니다. 3번이 됩니다. 그리고 등호는, 이때는 등호는 A 제곱은 B 제곱일 때가 되겠죠.